LA시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고 버려지는 트리들의 재활용에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. LA시 위생국은 주민들에게 트리를 재활용 쓰레기통에 담아 쓰레기 수거일에 맞춰 내놓거나 10곳의 지정 소방국에 직접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LA 카운티 역시 오는 1월 14일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무료로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LA시는 트리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10만 개 이상의 트리를 수거한 바 있으며 수거된 트리들은 혼합 비료 등으로 재활용됐습니다.